크로아티아 축구 선수 브루누 보반, 가슴에 볼 맞고 사망 SNS에 BP 등 주목을 잇더라. 점. 크로아티아 한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 가슴에 볼을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6일 한국 시간 크로아티아 3부 리그 마르소니아 클럽의 브루누 보반이 경기 도중 가슴에 볼을 맞고 쓰러졌다며 의료진이 40여 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그라운드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반은 24일 슬라노니아 포제가와의 정규리그 중 가슴에 볼을 강하게 맞고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선수들은 보반을 향해 달려갔고 구급차가 투입돼 의료진이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섰다. 하지만 보반은 끝내 사망했다. 1992년생인 보반은 3부 리그 득점 선두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보반의 인스타그램에는 주모를 뜻하는 RIP, Rest in Peace, DEP, Discancer and Pause 등 팬들의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